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16년 촛불집회에서 19살의 나이로 중고생 촛불집회 대표를 맡았었고 지금은 후배 중고생들을 위해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최준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생들이 중고생 촛불집회의 추진을 발표하자마자 중고생 촛불집회에 가면 봉사 시간을 준다면서 꼬시고 있다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가 인터넷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수석 대변인부터 권성동,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 가짜뉴스를 인용하여 우리 중고생 촛불집회를 공격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짜뉴스가 처음 유포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으니 바로 디스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라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커뮤니티 사이트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중고등학생들이 촛불을 드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자기가 만든 가짜뉴스를 자기의 손으로 뿌리는 뒤돌아간 행각까지 벌이며 중고등학생들을 향한 선제 타격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고등과 싸우는데 온 힘을 쏟고 있는 국민의힘 가만둬서야 되겠습니까? 촛불 중고생을 향한 공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와 여가부는 중고생 집회에 참여하는 동아리를 향해 한 달에 10만 원 남짓하는 중고생 동아리 지원 예산을 전부 몰수해 갈 수 있다고 협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와 여가부가 나서서 중고생의 헌법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 협박하고 있는 제2의 윤석열 사태와 다름없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의힘이 총동원되어서 중고등학생과의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고생에게 서슬퍼런 탄압의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사실 중고생이 촛불을 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세력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고생들은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맞서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나 중고생들끼리 탄압의 칼날을 홀로 견디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민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리건대 중고생 촛불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권의 무자비한 중고생 탄압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대통령을 쫓아내고 나라를 뒤바꿨던 4.19 혁명이 중고생의 손으로 이루어졌듯 또다시 역사적인 시민혁명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